피해를 18 받고 제 체력 14. 불 상점 이렇게 가도 되겠다. 육압 흘레 철퇴. 카드 좀. 클로스라인 대검 전투 장비. 공포 포션이 낫겠죠. 닥치기. 길 없는 거 봐. 강타 박치기나 하고 있네. 녹아내리 날. 어퍼컷. 되게 희한하네. 어라이. 알 두 개. 심상치 않은데. 타락. 타락 갖고 싶다. 백년 퍼즐, 기사회생. 아니 뭐 알이랑 상관없는 카드만 잘 주냐? 아 보스. 좀 피곤한가. 무감각. 아니 무감각 기사생 타락 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태울 게 없다고. 타락 일단 더 놀만하다.
이게 징크디 안 나오네. 기사생 저것도 빨리 갖다 버리고. 파리 슬힘 절힘각인데 이거는. 아이고 스네코까지. 저거 알도 괜찮긴 했겠다. 그래도 스네코지. 타락인데 일막에서 타락 두개 먹고 스네코 먹을 수 있는 이상한 시대네. 역시 파도라. 파도라가 아니라 스네코. 이거 봐 좀. 어 이걸 이기네. 핵 아님. 퀘스천마크. 아, 황보성님 가서 배우겠습니다. 이걸 이기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 둘 다 주면 안 되나. 아 진짜 둘 다 주면 안 될까. 그래도 무감각이겠죠? 와 세상에 이거 그냥 세 개 다 갖고 가고 싶다 진짜. 쌍락도 좋은데. 절힘? 숟가락. 숟가락 하면 저게 안 돼. 안 타서 무감각이 안 떠. 절힘이나 하나 더 할까? 이감각 이절힘. 아이고 왕보성님. 아이고 2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50명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오 무감각이랑. 아니 뭐 써야 되지? 이거 타락 타락 무감각 다 써야 되는데 코스가 없다. 타락 아, 무감각 먼저 쓸까? 이게 아닌가?
포스트가 너무 늦게, 아니 높게 나와요. 그래도 역시 스네코 아니겠어? 포식카까지 보도록 합시다. 비르님 반갑습니다. 연타 전장. 킹력 한 덱이나 타락이나 하나 더 나오세요. 고스트 꼬라지가? 헐. 아이씨. 왜 죽었지? 제 생각보다 튼튼하네. 절힘 코스트가 자꾸 너무 높게 가는데. 아니 3절 힘? 절절절대적인 힘. 다 죽는다. 진짜 절대적인 힘이네. 겁나 쎄. 죽으면 포식 못 쓰는데. 아 너무 쎄. 너무 강해. 무서운 힘이다. 아이고, 아이고, 이걸 또 이 귀한 걸. 슈퍼손. 아, 왜 이렇게 쎄? 아, 포식을 못하잖아. 왜 이렇게 센 거야? 난관의 생인데 아마 따로 잡히겠지. 진화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 구상 나와도 진짜 쩔겠다. 절힘 겁나 세네. 클로스라인 이미 하나 있지? 넣지 말고. 이거 뭐 일반 몹이나 엘리트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아,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엘리트 골라서 가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생겨? 얘네들은 또왜 이렇게 세? 힘블린. 어설픈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첩탑이다. 갓갓갓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나 생각해보니까 수비 한창 쓰면은 몽둥이질보다 세네. 나 저거 왜 넣었지? 수비 한 장이 42딜인데. 갓격파 넣을걸. 여기서 파워 쓰고, 아이고, 바리케이드까지. 아닌가? 이거 바리가 아니라 절임 넣어야 되나? 난 바리 넣어야겠다. 이거 무감각 도장이니까. 난 무감각 먼저 쓰고, 아이, 코스트 해봤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둥이 제일 괜찮네. 압도적인 힘으로 파워 오버벨밍. 아니, 왜 이렇게 쎄? 아니, 나 이거 포식을 못하네. 아, 너무 센데. 일단 포식각은 재보자. 왜 이렇게 센 거야, 대체? 아, 이것도 수비 하나 쓰면 죽잖아. 바리. 지불 하나 쓰죠. 이거 이감각이라서 지불도 이거 방어카드. 세개다 좋아 보이네. 이거 망치가 제일 낫겠죠. 무감각 빡치게 3% 나오고 막 이러면은 지불 딜 겁나 세겠다.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잡고 여기 상점. 아, 이거 미라손 나온 거 대박인데.
죽어라. 근데 이거 저거 그 깜빡이 아저씨 잡기 힘들지 않을까? 켈리 주세요. 야, 님님 켈리. 겁나 쎄. 아니, 팽이가 뭐야? 팽이 어디다 써? 팽이 못 봐, 절대 못 봐. 여기서 뗄감 찾죠. 타락 뗄감. 드로가 별로였구만. 일대 모동이슬. 팽이가 홀라당 해먹었네. 혈안 타락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거 옆에 파밍하는 게 낫겠죠. 여기 불 봐봤자 어차피 먹을 것도 없는데. 아, 상점식 진짜. 갓갓 불 하나 더 쏠까? 전등도 괜찮을 것 같고. 지옥불 있어서 순수 필요 없을걸요. 타락도 있고. 하긴 뭐 타격 지울 때 순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자기력? 그러네. 소멸 뗄감. 어예. 아니 잠깐만. 아니 여기서 구상이? 아예 몸방 못 먹었네. 아니 내 수리검 너무 아깝다. 한 리건. 갓격파. 타락됐다. 무감, 무감, 절절절, 절절절.
토시가가 서쪽 부산 하나에 21대인데 챔포 다리 하나 주다 절신 빨리 절힘 빨리 강력 사구나 생각해보니까 부채로도 절힘 발동되는구나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갓갓타 vs 참호 소멸될감이라서 아 나 골 팽이었지 까먹었다 타락 도장입니다. 유령 가고 아 괜히 왔다 여기 붕바 옆에 가서 에나 때려잡을 거야 아이 세상에 2000시간 축하 시간당 수면비 10원 드립니다 아이 절벽통순이 후원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당 수면비 10원 와 시급신호 10원 달성 아이 절벽통순이 후원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군인보다 싼 집 아 후원 감사합니다 무감각이 좀 늦게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예상 범위다. 괜히 서나? 발견. 아, 뭐 충분히 잡겠네요. 점액 투성이 딜만 해도 얼마야?
아이고, 무감 다 첫턴에 다 나왔다. 너무 좋다. 절 힘쓰고 쓰는게 그쵸. 어차피 데카가 부족한 부분 좀 채워줄거니까. 무감탄 무리군주 감염충 타락기 저게 좀 아쉽네. 뭐냐 진화 없는 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댕기 아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댕기 아님 감사합니다. 부상 저거 나중에 쓰려고 했죠. 방어도 채웠으니까. 물론 써도 상관없었어요. 아이 댕기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급 20번 달성. 아이 감사합니다. 예전에 온라인 게임 분당 20번 아니었어? 모뎀 시절. 이거 주판 괜찮을까? 자기력이나 하나 더 넣을까? 아이 카미넬님 시급 1원 추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카드 추가하기 약간 좀 그래요. 그렇기도 해요. 카드 추가하기 그냥 포션 사고 넘어가야겠다. 어차피 덱 파워는 이미 클리어할 정도로 나왔으니까 괜히 카드 넣어서 저거 타락 같은 거 괜히 천천히 나오게 꼬지 말고 그냥 포션이나 사라는 게. 아, 아깝다. 와, 3333. 갈비지겜. 레밍님 반갑습니다. 타락 무감. 아니. 도그 라이크 게임. 영 코스트짜리 뽑아야 된대. 혈안. 야이씨. 드로우 환상적이야. 아이고, 그래도 할인 아이고, 만점 해야지 시급이 무려 10원. 본인보다 아이고 싸다. 세상에. 본인보다 더 저렴한 시급이 있으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아이 수학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관리 만족.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한술까지야. 이런. 또 맞는 거야? 4딜 맞는 거뭐 상관없긴 해.
무감각 코스트 망한 게좀 컸다. 심장선은 병본 게 어따서? 갓격파가 제일 나은 거 아니야? 핸드 조작고 아예 돌리자. 포션 쓰려고 갖고 왔지. 잘 돌렸네. 타락만 있으면 정말 좋겠군. 거의 다 했다. 진화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요것들을 다 털어주고. 창방 믿고 깝치는 허 접세.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대삼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딜왜 이렇게 모자라? 아, 모자라는구나. 아, 내가 수비 카드만 쓰니까 딜 모자란 줄 알았는데. 절대적인 힘 앞에 무너져가고 있는 심장이 보이네요. 아, 나 수비 카드만 하고 쓰고 있었으니까 딜 모자란 줄 알았어. 영댐 정신 공격. 방어도 포션 킬. 심장 허 접색. 허 접색. 허 접색. 방어도 포션 킬. 허 접색. 허 접색. 45분 이내에 승리했습니다. 역시 얘가 사기야.